집이 훨씬 좋아졌지. 기숙사 방에서 감옥같이 지냈는데 훨씬 좋아졌지. 예전에는 내 손바닥만한 방을 나가는 것도 각오가 필요했어. 딤섬 가게에 줄 서서 기다리는 관광객인데 내가 자주 가는 집이거든. 근데 이제 이 여자 점원이 날 알아보는 것 같아. 그날 이날도 내가 사서 막 얘기를 했어. 이거 두 개, 저거 두 개, 그리고 저거 주세요. 이렇게 그런 거를 대화를 분명히 우리는 그런 거를 대화를 영어로 하거든. 근데 서로 말이 안 통해. 서로 알아듣지를 못해. 그냥 내가 손짓하는 걸로 우린 서로 알아듣는 것 같아. 우리 서로 이해하지 못해. 붉은 봉투를 찾으러 서점에 들어갔어.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데 안 보이는 거야. 그래서 점원한테 물어봤지. 아줌마한테 물어봤는데 아줌마가 나보고 카메라로 찍지 말라고 짜증을 내는 거야. 그런데 나는 껐다고 거짓말하고 찍었지. 지난 2년간의 가장 큰 변화는 내가 있는 곳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.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. 2년 전에는 이런 거 없었거든. 사치라고 생각했거든. 내가 좋아하는 것, 좋아하는 곳이 생긴다는 거.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. 사치라고 생각했어.